아따가 아, 좀 살살 좀 해요. 그러니까 조심해서 좀 타지. 야, 그 손은 안 다쳤어? 그냥 살짝 넘어진 거예요. 아유, 어디서 고무를 가져가지고. 너 당장 버려.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. 야, 시간 됐나 보다. 저녁 장사 하자.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건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. 나쁜 일이 있어도 걱정할 수 없다는 거.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건 서로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할 수 없다는 거.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건 함께 할 거라 상상했던 미래를 하나하나 포기해야 한다는 걸 거야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